아 있어요. 그거 진짜 있다? 오 있지. 근데 더 얘기 안 해줘야지. 그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면 일이 망해요. 끝자리까지 계산한다고 연연하지 말라고. 지 잘난 맛에 사람들을 막 지 손바닥 위에 다 올려. 구독 빵. 좋아요. 애기 씨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돈보 돈 얘기긴 한데 저는 돈보다 애기 씨가 좋습니다. 그럼 아저씨 있는 돈 다 우리 엄마 줘요. 그럼 아저씨 빠방도 우리 엄마 다 줘. 아, 그건 안 가지는 시는 게 나을 것 같아. 어 들어와서 줘도 안 가져.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이제 돈복이 궁합도 있을까요? 띠 궁합. 아 있어요. 그거 진짜 있다? 오, 오 있지. 오. 근데 더 얘기 안 해줘야지. 아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이거는 때려보면 안 돼. 성격하고 그 집의 기운하고 그 사람하고 이거 딱 맞는 그걸 봐야 돼가지고 이런 건 때로 얘기해주면 안 돼. 정해진 거보다 만들어가는 것도 커요. 남자가 너무 거지식하고 내가 조선 선비 같아요 이러는 아저씨들이 있어요. 몇 명 아줌마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돈 들어오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 집에. 그런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사람 고지식한 사람들은 돈에서 손을 아예 떼는 게 나아. 그 집을 위해서도 너무 좋아.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면 일이 망해요. 일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걸 먼저로 하면 돈은 뒤에 알아서 따라와.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이 사는 아줌마든 아저씨든 조금 힘들어도 그 사람들이 대신 돈으로 머리 쓰는 게 나아요. 돈 관리를 아예, 그러니까 주머니 내가 차고 있어도 이거 막 한 달에 뭐 막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런 건 내가 신경 아예 안 써야 돼. 돈에 연연하면 일이 또 안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아무도 못 떠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면 사람들하고 해도 막 문제들이 있지 능력도 안 나오지 그래. 저 같은 사람. 그래서 아저씨 저 아저씨 돈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 안다. 어디다가 맨날 먼저 떼어놓고 하는 게 있어. 그래서 신경을 안 쓰게 하는 거야 오히려. 떼어놓고 여기에서만 신경을 쓰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야. 네. 진짜. 그리고 이 아저씨는. 따로 아예 해놓는 것도 있는데 또 따로 모으는 것도 있어. 그럼 보통 이제 반대의 성향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건가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가 원래 성격 자체적으로 좀 나이를 고지식한 편이거든요. 그러면 조금 프리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건가요? 그래야지 정보를 사실 서로. 제가 뭐라고 여자 관리를 하고.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돈에서 관리를 들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아예 벌어오는 거를 다른 사람을 다 줘라 이게 아니고 아예 내가 신경 쓸 부분을 많이 없애놓으란 소리예요. 자잘구리한 끝자리까지 계산한다고 연연하지 말라고. 딱 그게 우리 엄마야.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돈이 있든가 없든 간에 자기 용돈만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 아예. 돈에서 신경을 쓰는 게 모두를 도와주는 거야. 그러면 반대 성향을 만나는 것이 좋다. 조금 프리한 사람들은 좀 고지식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. 그리고 또 하나 고집이 너무 세요. 근데 고집이 센 건 좋아. 센 건 좋은데 뭔가 사람들을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야. 오히려 진짜 똥꼬집 인간이 만나야 돼. 내 맘대로 다 하면 지 잘난 맛에 사람들을 막 지 손바닥 위에 다 올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흔들리는 사람을 만나야지 실패든 돈이든 덜해. 그 운명처럼 좀 반대의 성향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? 아니요. 근데 따지고 보면 끼리끼리 조금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. 그런 사람 만나려고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. 뭐하러 쫓아가? 이렇게 만나면 돼.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제일 잘났어. 맞는 인간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.
그거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야. 끝이야.